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아주대학교 병원과 이국종 교수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. 이국종 교수는 병실 배정 등 외상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최고은 기자입니다. 해군 순항훈련 참가 후 오늘 오전 진해 군항에 입항한 이국종 교수는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이 교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더는 버틸 의지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아주대 병원 측을 향해서는 작심한 듯 거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. 먼저 병실 공사 때문에 병상 배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병원 측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아무리 도덕이 없어도 그렇지. 네네. 무슨 들도 아니고 무슨 그따구로 거짓말을 해요. 수리가 시작된 게 언젠데요. 그 병동 수리가 시작된 게 10월 말 거의 말인가 그래요. 우리는 언제나 병실을 그따기로 하면서 안 줬어요. 공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병원 원무팀에 가면 외상센터 의료진 이름을 붙여놓고 노골적으로 병상 배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심지어 본원에 있는 다른 의료진의 이름을 빌려 병상을 받기까지 했다는 게 이 교수의 말입니다. 다른 사람으로 위장 입원을 시키고 저희가 봐주는 거예요. 그 집까지예요. 교묘하게 네. 입원증 안 주게 하고 외상센터에 있는 의사들은 업무를 못 보게 하고 환자가 죽건 말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제가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 밀어붙여보려고 했거든요. 네. 네. 아, 이제 안 되겠어요. 이에 대해 아주대 병원 측은 이 교수 주장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SBS 최고은입니다.